자, 이번에는 처제가 신부로. 자, 읽어드립니다. 산동성 액현 출신의 상구 모공은 본래 신분이 미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 상궁은 지금의 수상직이 수상직 재상상자 써서 허로상자가 재상상자도 돼서 수상. 그 아버지는 품팔이와 상리를 아니면 남의 솟치기를 해서 살림을 꾸려나갔다. 당시 성내의 명문가에 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묘지를 동산 남쪽에 갖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묘지 옆을 지날 때 무덤 속에서 무엇이라 질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빨리 꺼지지 못할까? 언제까지나 귀인의 저택을 더럽히고 있어서는 안 돼. 장씨는 그런 말을 전에 듣고도 그다지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지만 이윽고 꿈속에서 너희 집 묘지는 원래 모공이 들어가야 할 장소이다. 언제까지 남의 묘지를 빌려 있을 작정이냐 하는 경고를 받았다. 그로부터는 기운이 날로 쇠퇴하여 갔는데 어떤 손님으로부터 단소를 이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받았으므로 장씨는 하라는 대로 딴 곳으로 묘지를 옮겼다. 어느 날 상국의 아버지가 소를 먹이며 장씨네 묘지가 있던 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파낸 무덤으로 비를 피하였으나 비는 점점 더 억수같이 쏟아져서 산비털에서 내리는 물이 구르듯 구덩이로 밀려들어 마침내는 그 무덤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다. 상국은 당시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장신의 집을 찾아가서 어린애의 아버지를 묻을 땅을 좀 빌려달라고 애걸했다. 장씨는 그 성씨를 물어서 알고 나자 기이하게 생각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장소에 가보니 틀림없이 자기 조상의 관을 묻었던 자리가 분명하므로 더욱 놀라며 그 자리에 매장하도록 한 다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장신의 집으로 사례를 하러 갔다. 장신은 그 아들을 한번 보고 나자 기뻐하며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물러 공부하도록 하고 친자식처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또 자기 사위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고까지 청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장씨 아내까지 이미 말을 꺼냈으니 아니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으므로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이 혼인까지 승낙했다. 그러나 그의 딸은 처음부터 모씨 집안을 경멸하고 있던 터라 원망스럽고 창피한 기분으로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고 누가 조금이라도 약혼 이야기를 비치기만 해도 귀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항상 죽어도 솟치기 아들 따위에게 시집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혼례식 날이 되어 신랑이 연적에 들어오고 오색이 찬란한 가마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딸은 웃음에 얼굴을 파묻고 방 한구석에서 울기만 했다. 화장할 것을 재촉해도 화장조차 안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였다. 이러는 동안에 신랑이 들어오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음악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건만 그래도 역시 딸은 눈물을 그칠 줄 모르며 머리칼은 쑥대밭처럼 제멋대로 흐트러진 채였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신랑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딸을 달랬다. 그러나 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울기만 했다. 화가 치면 아버지가
어디 그따위 짓이 있느냐고 책망하자 더더욱 울기만 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 신랑의 행차가 출발한다고 알려져 아버지는 당황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아직 신부의 준비가 덜 되었으니 잠깐만 더 기다려달라. 고 한 뒤 또 따라기로 가서 그 거동을 살폈다. 아버지는 들락날락하며 안절부절 발 멈출 곳이 없었다. 이럭저럭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사태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딸은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어 신랑을 따라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혼인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둘째 딸이 심하게 언니를 나무라며 시집갈 것을 권고했다. 언니는 화를 발끈 냈다. 딱지도 안 떨어진 것이 어느새 벌써 어른인 척하고 이러쿵저러쿵 간섭이냐? 정말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그 녀석한테 시집가지 않느냐? 아버님은 나를 모씨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 만약 나를 보낸다면 새삼스러이 언니에게 권할 것조차 없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하는 품이 하도 슬기로워서 둘째 딸과 맏딸을 바꿔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아내와 의논해 보았다. 자, 즉시 아내가 둘째 딸에게 저 건방진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니 너를 언니 대신으로 보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어떠냐 하고 묻자 둘째 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분부라면 설사 거지에게 가라 하셔도 거역하지는 않겠어요. 더욱이 모시네 집이라면 설마 굶어 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그제야 살아난 듯이 기뻐하여 즉시 언니의 신부옷을 둘째 딸에게 입히고는 허둥지둥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장씨의 둘째 딸은 언니를 대신하여 모씨의 집에 출가한 것이었지만 신랑과 신부는 믿음직하고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다. 다만 그녀의 머리에 마마 자국이 빨갛게 드러나서 조금 보기 흉했지만 그로부터 얼마를 지나는 동안 언니를 대신해서 시집 온 것을 알게 된 모공은 그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해 주었다고 아내를 더욱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모공은 박사원 의원이 되었고 가을의 향실을 치르러 가는 도중 왕사인점이라는 여관을 지나게 되었다. 여관집 주인은 그 전날 밤 꿈속에서 내일 뭐라고 하는 회원이 올 것이니 그 사람은 언제건 너를 제게서 구해주리라 하는 신탁을 받았다. 이 회원이란 풀해자 으뜸원자 향시의 장원으로 합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동쪽에서 오는 손님을 유심히 지키고 있었다. 그럴 즈음 모공이 왔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정성껏 대접하고 숙박료도 받지 않은 다음 꿈에서 받은 신탁을 말하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문제를 부탁했다. 모공은 슬그머니 자만심이 머리를 치켜들었고 마음속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이 적어서 고위 고관과 사귀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높은 신분을 획득하고 돈이 생기게 되면 아내를 다시 얻어야겠다고까지 생각했다. 이윽고 합격자 명부가 발표되었는데
모공은 꼴찌에 가까운 점수로 낙제했다. 모공은 원망과 탄식으로 한숨 지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길에 올랐으나 여관집 주인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왕사인 점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 돌아오고 말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자 또다시 시험을 치르러 갔다. 여관집 주인이 번젓번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모공은 전번에는 전혀 영험이 없었어요. 정중히 접대해 주시면 도리어 부끄러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이 말했다. 당신께서 마음속으로 부인을 버리고 새로 맞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승의 관리가 낙제시키고 만 것입니다. 믿지 못할 꿈이라고 해서 어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모공이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전번에 작별한 후 다시 꿈속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모공은 이 사실을 듣고 등골이 오싹하며 두려운 생각에 등신처럼 망연자실했다. 주인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자중자애하십시오. 결국 먼저번에 장원으로 급제할 것을 놓친 셈이니까요. 이윽고 현서 제1번으로 1번과 능서로서 현서 제1번의 성적으로 합격했다. 여기서 제1번이란 현량과 능서로서 1등에 합격한 사람 이래요. 그 사이 아내의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서 칠흑같이 윤이 흐름으로 그 아름다움이 한층 더해졌다. 한편 언니는 읍내의 백만장자에게 출가하여 안하부인으로 거만해졌으나 남편이 게으르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집안은 점점 쇠퇴해져서 텅 빈 집의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게 되었다. 동생이 효렴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 한층 더 부끄러워서 자매가 서로 길을 가다가도 얼굴을 피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자나 남편이 죽었으므로 집안은 깨끗이 영락해 버렸으나 한편 모공은 다시 진사에 급제했다. 언니는 그 말을 듣자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러웠고 울화가 뒤집혀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비구니가 되었다. 이윽고 모공이 재상이 되어 금의 환향했을 때 언니는 어거지로 탁발 비구니를 모공의 저택에 보내어 찾아 배웠게 하고 시조를 청하도록 했다. 뭔가 이제 시주돈 좀 달라. 베풀시자 도울조자. 비구니가 찾아오자 모공의 부인은 몇 필의 비단과 능직을 마련하고 그 속에 돈을 쏴서 보냈지만 시조를 구하러 온 비구니는 그 내용을 몰랐다. 갖고 돌아가서 주승에게 보이자 주승이 지금 언니예요. 주인승녀. 주승은 낙심한 태도로 화를 내며 돈을 주었더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을 이런 것만 보내주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하며 도로 갖다 주라고 했다. 모공과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돌려온 물건을 펼쳐보니 돈이 그대로 있었으므로 비로소 돌려보내온 까닭을 알았다. 그러므로 돈을 끄집어내며 너의 주승은 백냥 남짓한 돈도 지나치니 우리 상서 영감님과 일생을 같이 할 복이 없었던 것이지 하고 말했다. 상서가 이제 대신 이 남편 그리고 50만냥을 다시 내어주며 갖고 가서 주승님의 생활에 버텨 쓰도록 하라.
지나치게 많으면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화가 될 테니까 하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지난날에 행동해온 일을 조용히 생각하니 선악과 거취를 거꾸로 살아온 셈이었군. 이렇게 된 것도 누구를 탓할 것이 못되는 일이지 하고 남의 말처럼 말했다. 훗날 여관집 주인은 살인에 관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모공의 도움으로 그 죄를 면하게 되었다. 이사씨는 말한다. 이사씨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장씨의 분묘자리가 모씨의 묘수라는 것이 벌써 이상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언니의 남편이 동생의 남편이 되었다든가 진작 회원이 될 것을 나중에야 이루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나도 들은 바 있지만 이러한 일은 교활한 지혜를 지닌 사람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아, 전도는 절대로 앞질러 알아볼 수가 없는 일인데 어째서 모공에 한해서는 그 응보가 이렇듯 빠르고 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일까? 아우, 또 어떻게 이렇게 모공이 뚜렷하게 잘 되는 게 다 나타났느냐? 아, 그거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먼. 뭔가의 전생, 전전생 어쩌고 그때 뭔가 복짓는 일을 한 거야. 뭐 뻔하지 뭐. 자, 이상입니다.